여기 그래프트, 여기가 그래프트, 여기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불룩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통째로 떼버리고 그래프트 붙인, 여기가 이제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프트가 처음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서 막힌 다음에 그냥 밑으로 쫙 다 막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갔다 오니까 이렇게 다 열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가 얼라 아터리거든요. 근데 손은 그 손 이게 두 개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동그랗게 아나스토모시스가 돼서 대개의 경우 한쪽만 열어주면은 한쪽이 예, 그 동그랗게 아치를 통해서 가서 손가락이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얼라가 상당히 잘 열려가지고 예. 그리고 밑에입니다. 밑에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 아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MV로 했으면은 길이도 길이거니와 뭐 엄청 애먹고 아마 이 정도 못 열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UK 인퓨전 카테터를 이제 혹시 몰라서 걸어놨다고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엔지오젯이 엔지오젯 했죠. 이 케이스는 진짜 여기 다 내려와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 가느니까 막 여기까지 다 이렇게 또 테이퍼드 일반적인 카테터 모양이니까 여기까지 무리 없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었다 그러면 엠보이 자체의 뭐 길이도 그렇고 여기까지 과연 딜리버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에 일단 스루모스가 막히면은 어큐터의 경우는 엔지오젯은 일단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지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행히 환자가 술을 걸었는데 다행히 여기 팔이 좋아져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 그러니까 서전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래서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엔지오젯이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굉장히 임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저희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컬러 체인지, 이것도 아터리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혈관 자체가 안 좋은 분인데 이게 SFA입니다. 슈퍼피셜 페모랄. 이렇게 조형제가 차 있어야 되는데 까맣지 않습니까? 이건 위에서 푹 날라가지고 싹 막힌 겁니다. 예. 쭉 다 막혔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쫙. 근데 이제 이게 서전이 위쪽은 서지컬 엠볼렉토미를 쫙 긁어냈는데 밑에는 못 하거든요. 혈관도 가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 여기가 SFA거든요. 여기는 서지컬로 다 긁어낸 거고 파플리티알부터 아예가 이제 아예 없는 겁니다. 여기 막 아주 희미하게 어딘가로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건데요. 여기부터 완전히 막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그레이드 라이트 커먼 페모랄 액세스를 해가지고 카테터를 내려서 봤더니 뭐 이렇게 생겼죠. 그냥 완전 떡이 됐죠. 여기 스롬보스로. 그래서 이제 가이딩을 내려서 여기 지금 UK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워펄스 PP 모드로 해서 20만 정도 주고 30분 기다렸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요거 전에는 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막혀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일단은 아 그냥 그래도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엔조제 저희 우리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나서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쓴 거죠. 근데 요것도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근데 주고 나니까 그냥 살짝 조용지 보니까 이미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녹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엔지오를 하니까는 상당히 많이 녹아있고 이미 많이 녹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오젯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UK 30분 네 30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렌토 옴니로 했고요. 아 요거 프록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짧 엔티그레이드 액세스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길이 다 보이고 이제 이 밑에는 길만 보이면 이제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ATA도 보이고 TP 트렁크도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도 이미 상당히 열려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풍선으로 뭐 2mm 되는 거 긴 거 한 20cm짜리로 쭉 열어주고 나니까 이제 사람 혈관 같이 됐죠. 그래서 밑에 쪽도 쭉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 쪽 하지 쪽에 이런 어큐투한 림 이스키미아 같은 거 왔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다음 날 엔지오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 다리가 돌아왔고 이렇게 밑
페리페랄까지 다 가고. 이 사람 원래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혀 있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서지컬 엠볼렉토미를 한 거고 파플리테알부터 밑에 BTK는 거의 이제 한 80%는 엔조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룬 해주고 뭐. 그러니까 추가로 스럼벡토미를 한 건 없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벌룬으로 열어주기만 한 거죠. 엔조제시 스럼벡토미는 다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은 없. 네. 환자는 그 어떻게 뭐 그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외과로 응급실로 오죠. 네. 보통 다리가 붓고 통증 심한 통증 그다음에 컬러 체인지 피가 전혀 안 가니까 특히 저 발바닥 열어서 이제 좀. 네. 그러니까 너무 익스텐트가 크니까 위쪽은 바로 서전이 긁어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온 거죠. 밑에 쪽은 해결을 못하니까 서지컬리는. 이건 약간 이렇게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케이스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빠른 그 어큐트 시계오는 어떤 부위에 스롬보시든지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정확한 인디케이션은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 몸에 뭐가 생기면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도 데모 장비 때 엄청 많은 케이스를 하고 지금 장비가 못 들어와 이제 조만간 들어올 건데 그 사이에 엄청 재밌는 케이스를 많이 할 뻔했어요. 되게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AVF 쪽 센트럴 베인 쪽에 생기는 스롬보시스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포탈 베인에 수술하고 나서 그 저 로벡토미 같은 거 한 다음에 리페어 한 다음에 거기 잘록하게 좁아지면 순간적으로 스롬보시스 확 생기거든요. 엄청 고생해서 열어주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거 있었으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금방 손쉽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어큐트한 스롬보시스는 어디든지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엔조제시의 또 주요 분야가 요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요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세 케이스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사진은 없어요. 이게 남겨놓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게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근데 일단은 대개는 두 개의 시술을 꽂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트르르톨라가 그렇거든요. 트르르톨라 서울대 스타일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근데 보통 순천향학파 저는 순천향학파인데 순천향 쪽은 원 액세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에이펙스 펑처. 특히 그래프트의 경우에. 스트레이트 그래프트는 뭐 양쪽 펑처 하지만요. 근데 저희는 또 U그래프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번거롭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가, 그 제가 보내준 슬라이드, 최근 슬라이드 보니까 그 짧은 게 있더라고요. 60cm 짜리. 예. 네. 그거는 제가 못 써봐서 그런데, 이 솔렌트는 90cm만 돼도 또 얘가 패키징이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딱 꺼내면은, 일단 전공이랑은 그거 꺼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꺼내면서 얼굴에 한번 닿거든요. 이렇게 탁 놀면서. 근데 이제 팔에 이렇게 U그래프트라고 가령하면은 그 90cm짜리 말려있는 거를 이렇게 헌터 안 되게 어시스트가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또 이렇게 한번 넣는 게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짧아지면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술 시간이 이제 순천향학파는 그냥 바로 스롬벡토미 해버리거든요. 바로 해보 그냥 그 맥나마라 또는 호프만시스 그걸 7프렌치시스로 바로 하고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UK를 딱 인드웰링을 해놓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격 급한 이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한테 요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뭐 요거 안 하고 바로 해도 방법은 방법인데 근데 제가 그 투석학회 가보니까 그 전주 예수병원 선생님이 요걸로 막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불편한지 않냐고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희 IR 하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60cm짜리가 들어오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요. 요 두 개가 조금 그래서 여기 많이 쓰시나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여기는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프랙티컬한 이슈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AVX가 제일 1세대 카테터입니다. 아 그게요? 파워플러스 모드를 하세요. 아 그건 또 안 되는 또 단점이 있네요. 짧게 못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좀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뭐 그 요것도 이제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단점을 세일자는 입장에서 단점을 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은 좀 대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가장 이제 밀고 계신 DBT 진란대 그거는 분명히 어퀴드 DBT에는 상당히 많은 이 품이 많이 드는 시술인데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시술 시간도 뭐 인드웰링 타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술 시간 측면에서 장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사이트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짧게 할 수 있다는 거. 저 팔 프렌치 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팔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카테타가 프로파일이 작고 길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터리든 베이든 간에 일단 스로모틱 어클루전이 어큐트하게 오면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석류 혈관에는 뭐 여러 그런 프랙티컬 이슈 때문에 조금은 제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